아, 자, 추워.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세라입니다. 저희 오늘은 이렇게 저 뭐랄까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약품들을 사용을 하면서 테스트 제품들? 새알람 어워드요, 오늘이.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 너무 고가의 제품들은 당연히 좋겠죠. 근데 뭐랄까 좀 초보자분들이 선택하기 쉬운 또 가격대도 3만원 넘는 것들이 없어, 지금 모아온 게. 그나마 좀 가성비 괜찮고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 베스트 아이템을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세차를 진행할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또 하필 비가 와가지고 그래, 차에 지금 너무 추워요. 아, 춥기도 하고 지금 차에 지금 또 비를 맞고 또 바로 왔기 때문에 물이 조금 있는데 여기 조금 양해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게다가 물때나 그 먼지나 그 흙탕 굉장히 더럽습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차가 더러운 상태로 시작을 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하자고.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뽑은 제품은 이 APC 케미컬 가이의 올클린 플러스. 올클린. 올클린. 오르. 오? 어디 발음이 하게 되시죠? 알겠단 뭐. 하여튼 이게 APC인데 외부 같은 경우에는 10대 1로 시속을 하면 되고 내부 같은 경우에는 20대 1로 시속을 하면 되고 원액일 때는 또 갈변까지 제거가 되고. 게다가 이게 전부 다 천연 성분으로 들어가 있다 해가지고 일단 좀 안전하고 게다가 뭐 도전면에도 당연히 안전해야 되고 당연히 안전하고 게다가 냄새가 일단 좀 역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 그렇지. 그래서 이걸 베스트로 뽑았고 가격대가 15,000원 정도. 그렇지, 15,000원. 오케이, 첫 번째 제품. 자, 뿌려주세요. 큰 덩어리들은 일단은 손 안 대고 잘 없앴습니다. 완전히 친수 상태네, 이 차. 완전히 친수 상태야. 관리를 아예 안 한다니까. 물이 붙어 있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두 번째로 또 이게 추천드리는 거는 이 휘렌 타이어. 마프라의 휘렌 타이어 클리너예요. 진짜 이거 2019년을 강타했습니다. 빵빵! 자, 휘렌 타이어가 마프라에서도 판매량 1위를 했잖아요. 진짜 갈변 제거가 이렇게 빨리 되는 제품이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휠까지 세척이 다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휠 타이어로 관리 잘하면 철문 제거대를 굳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정도로 휠 타이어 쪽에서 이제 갈변 제거하는 거랑 휠 쪽 세정에서는 좀 괜찮았다, 아주 좋았다. 탑오브 탑이지 않나 싶어. 그리고 분사도 두 가지로 된다는 거. 이렇게 거품 형식이 있고 이렇게 뚜껑 열었을 때 액체형으로 나가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제품 가격은 일단은 13,000원입니다. 13,000원. 13,000원으로 타이어 휠을 한 방에. 아, 예. 야. 13,000원. 나한테 저 앞에다 해. 나한테 하고 있어. 13,000원. 야. 마플한테 돈 받았니? 아니 무슨 내가 뭘 그런 걸 받냐? 일단은 제품 사용하면서 이 갈변 제거하고 휠 세정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케이.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거는 카샴푸 이 부드라이드의 카소프예요. 이것도 2019년을 또 강타했죠. 살짝 혜성처럼 등장해서 갑자기 빛이 나 갑자기. 근데 가장 그중 라인업에서 가장 마음에 들기도 했고 일단은 카샴푸 자체가 2리터예요. 엄청 커요. 엄청 큽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카샴푸는 500ml에 뭐 한 15,000원? 15,000원. 거의 만원에서 2만원대인데 평균 15,000원대에서 대부분 논단 말이죠, 가격들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얘는 2리터에 착한 가격. 4개 살 돈이죠. 4개 살 돈인데 19,900원이에요. 일단은 이걸 사용할 때 그 되게 미끌거리는 그 윤활력이 너무 좋았어요. 아, 거의 찐득 수준이라니까 이거. 아, 그치. 그리고 또 풀어서 막 사용을 해봐. 유단력이 그냥 죽어난다 이거. 그리고 얘가 그 광도까지 같이 올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향도 괜찮고요. 아, 그리고 또 일단 거품의 양도 많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좀 이거는 베스트 라인업에 들어갈 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장면에 전혀 문제 없고. 신체에도 역시 당연히 문제가 없어요. 일단 사용했을 때 빳빳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미끄러우면 더 미끄러웠지. 진짜 미끄러워요 이거는. 찐득찐득합니다. 뭐 꿀 같기도 하고. 물엿이요? 물엿. 그러니까.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다음으로 뽑은 베트 상품은 이 실내 클리너 케미칼가이의 이너 클린이에요. 이거는 최근 영상에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이너 클린은 이런 뭐 가죽, 플라스틱, 뭐 대시보드 그냥 뭐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전부 다 오르 그래 오르 오르 어디든 사용할 수가 있고 일단은 제품을 사용을 하면은 세정력은 당연하고. 아 근데 잘 되더라고. 아 진짜. 나 집에 집 방바닥 닦는데 진짜 이거 보고 기겁했습니다. 잘 닦여가지고. 방바닥을 이걸로 닦았어. 정전기 만기 기능과 자외선 차단이 된다고 해요. 무엇보다 일단 작업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지. 한 타월로 사용할 수가 있고 한 제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약품 여러 가지 쓰기에는 솔직히 전 개인적으로 번거롭거든요 이게. 하긴 뭐 주섬주섬 뭐 이것과에다가 저것과에다가. 그치. 하는데. 근데 올인원으로 한 방에 되는 제품이기도 하고 가격대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서 베스트 상품으로 뽑아놨어요. 제가 바로 효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타이어 드레싱제. 아 중요하지 타이어 왕택. 12,000원짜리 림피오의 타이어 드레싱제. 림피오 진짜 이거만한 걸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림피오만큼 방수력 좋고 뭐랄까 이 그 지속력도 이렇게 오래간 것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주행 중에 튀는 현상 없고 광도도 좋고 12,000원치고 이거 난 진짜 아직까지는 이게 제 마음의 베스트셀러인 그 타이어 드레싱제예요. 사용하기 제일 까다롭지도 않고 정말 그 장점들이 되게 많은 그런 타이어 드레싱제 같아요. 가격도 솔직히 좀 착해요 이 정도면. 12,000원이면 좀 무난하지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대망의 왁스 작업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걸 제일 기다렸겠지 아마. 가장 중요한 거 아니야?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하지 이게. 아 그렇지. 저는 바인더의 고광택 발수 왁스를 들고 왔어요. 이게 얼마야? 9,900원? 9,000원. 아, 9,000원이야 또? 9,000원. 이것도 2019년을 때렸던 왁스 중 하나야. 빠방이야. 진짜 가성비 장난 아닙니다. 이거 9,000원치고 발수력 좋고 그치? 비딩 이쁘게 잘 나오고 작업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좀 사랑을 해주셨던 바인더의 제품이에요. 확실히 저희 쇼핑몰에서도 그 세트 메뉴에 그 초보자 세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맨 처음에는 9,000원이라 이렇게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써보면 다들 안 좋다는 호평을 아직까지 들어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저는 이 루미너스의 이 고체 왁스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 중에 가장 비싸요. 이게 29,900원? 28,900원? 29,500원. 제일 비싸요. 하여튼 3만 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3만 원은 넘지 않지만 초보자분들이 얼마든지 좀 이렇게 뭐랄까 다가가기 쉬운 그런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제가 이 고체 왁스를 들고 나온 거는 일단은 여태까지 써봤던 고체 왁스 중에서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초발수 효과에다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취향을 좀 저격을 했어요. 초발수 타입에 뭐 카나오바하고 SiO2하고 IS 새끼야 그 SiO2하고 합쳐진 하이브리드 왁스라는 점에서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 그렇지. 그리고 자격이 작업성도 쉽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난 이제 뭐 금방 끝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요 정도만 뿌려놓고 난 이게 흙상 문질러면 끝나. 오랜만에 물왁스 잡아가지고 내가 향이 약간 휘발성이 난다는 거. 고체 왁스는 약간 바닐라와 그 기름 냄새가 좀 섞인 느낌이라는 거. 아, 반 넘지 마요. 아, 넘었어요? 네. 조심하지 그랬어요. 내가 조심했어야 되는데. 네. 나 작업 끝? 나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바인더 고광택 왁스가 예전에는 조금 작업성이 어렵다라는 평이 있었는데 이거 전혀 안 그런 거 같아요. 요즘 뭐 더 좋아졌나? 약간 좀 개선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때요? 잔사들이 살짝 잡혔나요? 근데 잔사들이? 막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치마 뭐 패딩이나 스피어 뭐 뒷면 가지고 뭐 할 것도 없어 여기는. 어떠? 끝났어. 아, 또 끝났어요?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몇 번 더 하고 있을게요. 저는 뭐 맞아도 돼. 또 하세요. 예, 아, 좀 빨리 할게요. 저는. 아, 이게. 그래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좀. 아, 광도도 확실히 약간 날광이긴 해요. 이렇게 차가운 광이긴 한데 그래도 잘 올라옵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틀릭감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좋지는 않고 이제 아주 좋은 편은 아니야. 그래 있긴 있는데 아주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한 정도는 아니다. 아 그렇지. 그래도 뭐 충분히 잘 내리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이거 세우면 그냥 세워져 있었는데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가격이 9,000원인 거 치고는 그래도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이. 나쁜 편이 아니라 9,000원 이상의 값어치를 해주는 애기는 해요. 아, 뭐 바인더가 그렇지. 작정하고 시장 파괴하려고 내놓은 거지 이거. 아, 뭐. 잘 나왔어요. 물약 쓰는 작업이 간단해서 금방 끝나는데 고쳐서 이렇게 다 발라두고 잠깐 한 10분, 15분 기다렸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뭐 근데 고체학스는 고체학스만의 또 맛이 있으니까요. 이거 기다린 보람이 바르는 맛이 있기는 하지. 보람이 있는 게 고체학스다 이게. 아 그렇지. 네가 뭘 알아 임마? 어? 고체학스에 대해서? 아 이거 내가 갖고 왔어. 그랬어? 그래 내가 이걸 하자 했다고 어. 방송을. 어, 그럼 네가 이걸 하지 왜 네가 그걸 해 그러면은. 편하잖아. 값 없이 그냥 이렇게 살살만 문질러도 습어지 습어. 그렇지 스치면 버핑인 거지 아주 그냥 스치면 가는 거야 이거. 에이 이거 뭐 이거 뭐 안 닦아 뭐 안 보고 닦아도 이거 지금 막 뭐 언니 나 순간 여기 봤잖아. 확실히 슬립감은 어 진 이건 어 그렇지 이게 슬립감이지. 진짜 부드러워. 와. 야 그렇지 이 맛이지 슬립감은. 야 이게 약간 이 슬립감 느낌이 어떠냐면은 막 이쪽은 뭐 저나 얘 같은 피부를 만지는 느낌이고 여기는 애기 피부를 만지는 느낌이다. 갓 태어난 이제 갓난아기의 피부 완전 뭐 엄청 뽀송뽀송하잖냐. 언니 뭐야? 어, 발수력도 얼마나 좋은지 9,000원짜리랑 29,000원짜리 고체왁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확실히 그 비딩각을 방금 봤는데 뭐 고착스 쪽이 확실히 진짜 이쁘게 매치긴 해요. 괜히 초발수 형태는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황공포증 나고 근데 바인더도 만만치 않게 발수력 좋습니다. 9,000원짜리 치고는 정말 효과가 좋아. 여기도 오 비딩 진짜 이쁘게 잘 매쳐. 실화? 9,000원 실화? 와 진짜 가성비 개값. 야 잘 내려와. 어, 진짜 비딩이 되게 땡그랗게 되게 이뻐. 각이 이뻐 여기. 진짜 이뻐. 비딩각도 이뻐. 아... 오늘은 저희가 1년 내내 여러 가지 생찰용품을 많이 써봤어요. 뭐 몇십 가지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써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뽑자 하자니 제일 비싼 게 나올 것 같고. 그렇지. 또 제일 비싼 게 나오자고 하니 또 지금 세차를 이제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을 것 같고 비용 부담이 되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 했던 대로 가성비가 가장 좋은 제품들을 선별을 해보자. 누구나 할 수 있게끔 좀 좋은 접근성을 가진 가격대와 그 다음에 누구나 바라는 그 퍼포먼스를 좀 생각을 해서 가장 가성비 괜찮은 걸로 가지고 와보자 해서 라인업을 한 오늘 7개인가? 늘 준비를 했어요. 추리고 출연해서 7개를 준비했어. 아, 어려웠어요. 아, 얘 하기 싫다고 하기 싫다고 하는데 내가 그랬었나? 아, 겨우 하자고 해가지고 겨우 했습니다. 언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019년 기해년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개년. 개년? 기해년 새끼야. 기해년. 뭐 개년으로 들으면 어떡해. 아, 그러다 귀를 네 귀가 이상. 2019년 기해년이 지나가고 2020년 경자년이 이제 새로 찾아오고 있는데 나이도 한 살 먹는 거야. 아 그렇구나. 9수다 우리 이제. 감독님 서른이다. 하여튼 이렇게 1년 동안 저희가 유튜브를 운영을 하면서 여태까지 가져주셨던 그런 관심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덕분에 저희 밥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도 다 때려치고 이제 창업도 해서 쇼핑몰이라는 작은 것도 운영하는데 거기도 또 많은 관심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느닷없는 타이밍이에요. 갑자기 해서 나 지금 인사 못했잖아. 아, 그럼 했어야지 뭐. 좀 뭐 하나 둘 셋 하고 하든지 새끼야. 아, 그냥 해 그냥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이제 세자분들 항상 득광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 잘 다 잘 되시고 아무튼 내년 한 해도 좀 저희 새알람과 함께 해주시길 또 이렇게 뭐 부탁 좀 드리면서 다음에 내년에도 저희가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의 마무리로는 일단은 세차를 마저 다 깔끔하게 다 하고 이제 광도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이쁜 광차 아무튼 2019년 한 해 새알람도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2020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아, 이렇게 끝나? 안녕.